알고 있니? 내 친구 몬더기? 산디 산디 하니 바람 불어오면 깡총 깡총 장난꾸러 기기토랑 꼬마 화가 초롱이랑 하하호호 제가 웃네 친구 몬더기 다 찾아봐라 얘들아, 어? 우리 언덕에 숨기 대장이 놀러 왔어. 어? 숨기 대장? 어, 그게 누군데? 어디서 왔는데? 날 잘 봐봐. 그럼 찾을 수 있을 거야. 어, 언덕이? 너한테 있다고? 어, 언덕이 달라진 거 없는데? 아, 뿔! 어? 뿔이 좀 달라! 어? 몬덕이 뿔에 나뭇잎이 달렸어! 잘 찾았는데 그게 나뭇잎이 아니야. 어? 나뭇잎이 아니라고? 나비였어, 나비! 깜빡 속았지? 난 꼭 나뭇잎인 줄 알았어. 어? 아, 나비가 그러는데 숨기 대장 친구들이 술래잡기 하자고 놀러 왔대. 술래잡기 할 사람 나 따라와. 숨기 대장 찾으러 따라가 봐. 재밌겠다. 가보자. 가보자. 찾기 어려울걸. 아, 친구들도 같이 찾아봐. 우와, 돌이 얼룩덜룩 지저분해. 이게 다 뭐지? 돌이에 붙어있는 건 이끼야. 이끼 속에 뭐가 숨어있는지 잘 찾아봐. 이끼 속에 숨었다고? 찾았다! 친구들도 날 찾았어? 난 이끼 개미 귀신이야. 이끼 속에 숨어 있으면 아무도 날 못 찾는다고. 우와, 여긴 초록초록 전부 초록 세상이야. 여기에 누가 숨어 있을까? 찾았다! 초록잎 뒤에 숨어있어 번데기들! 나비 번데기도 초록색으로 나뭇잎처럼 숨어있어. 우와! 하니도 잘 찾았네. 여긴 밤나무인가 봐. 까실까실 밤가시 같은 열매가 있는데. 내가 나무 열매로 보인다고? 내가 잘 숨었군. 아, 이 친구는 나비 애벌레. 뾰족한 가시로 스스로를 지키려는 거야. 어? 여긴 엄청 예쁜 꽃이 있네. 안녕, 난 사마귀야. 난초꽃 사마귀, 날 찾았니? 우와, 진짜 꽃이랑 똑같네. 너무 예뻐. 어때? 신기하지? 내가 바로 진짜 숨기 대장이지. 여긴 나뭇가지들밖에 안 보이는데. 초롱아, 자세히 잘 찾아봐.
새가 아니라 벌레였어? 나뭇가지 속에서 날 찾다니? 난 대나무가지를 닮아 대벌레라는 이름을 가졌지. 난 초록나무가지에 있을 땐 초록색, 갈색나무가지에 있을 땐 갈색으로 바뀌지. 정말 신기한 방법으로 숨는 친구들이 참 많지. 이렇게 숨어서 자기 몸을 지키는 거래. 저기 숨기 대장이 또 있어. 여긴 아무리 봐도 나무밖에 없는데. 깜짝이야. 여기도 숨어 있었네. 날 찾은 거야? 사람들은 날 보면 왜 그렇게 놀라는 거지? 나뭇잎 닮은 도마뱀 부치 처음 보나? 네가 정말 신기하게 생겼으니까 그렇지. 네 이름이 나뭇잎 도마뱀 부치 맞지? 그래, 나뭇잎을 닮은 꼬리가 있어서 내 이름도 나뭇잎 도마뱀 부치라고. 이렇게 숨어 있으면 아무도 날 찾을 수 없어 안전하지. 우와, 정말 숨기 대장은 여기 있었네. 어때? 진짜 대단한 숨기 대장들이지? 정말 놀라워. 너무 재미있어, 숨기 대장들. 근데 초롱이는 어디 갔어? 나 찾아봐라. 이번엔 초롱이가 숨은 거야. 나 찾기 대장이라고. 이번엔 내가 찾아볼게. 어디 숨었니? 못 찾겠다 꾀꼬리. 나 여기 있지. 숨기 대장들 따라해봤더니 정말 못 찾네. 잘했어, 잘했어. 초롱이도 숨기 대장이었어. 잘 숨지. 없어지고 수박 그림이 생겼어. 아, 내가 그린 수박이다. 이거 내 파도 그림이었는데. 초롱이 그림인지 몰랐어. 미안해. 뾰족뾰족 그림을 보니까 나도 그려보고 싶어. 이건? 내 친구 문덕이.